지난 1월 9일 날 전국적으로 눈이 엄청 많이 내렸는데요. 1월 10일입니다. 여기는 경북 칠곡군입니다. 눈이 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많이 녹았네요. 하지만 다 녹은 건 아니죠. 내 가다가 눈이 아직 덜 녹은 데도 있을 텐데요. 응달진 곳은 좀 눈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 얼은 데도 있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자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눈이 좀 많네? 얼었네? 얼었어. 이런. 아이고, 미끄러웠어요. 에헤, 이런 사고 났습니다. 자,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고, 그 다음날, 일부는 눈이 녹고, 일부는 눈이 안 녹아서 얼었습니다. 그때 추웠잖아요. 자, 이번 사고 지자체에서 눈을 제설 작업 다 했었어야지. 왜 제설 작업 덜 해갖고 날 갖다 이렇게 처박히게 만들었어? 지역 주민들이 저 제설 작업 좀 해달라 했는데도 제설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놨대요. 이거 지자체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은 지자체 책임 있다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지자체 책임 있다가 6%, 책임 없다가 94%. 이게 지자체 책임이 과연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눈을 치울 때 어떻게 치우나요? 경북 칠곡군에 도로가 몇 킬로나 될까요? 몇천 킬로 되지 않을까요? 넓은 도로, 좁은 도로. 그럼 우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몇천 킬로인지 몇백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좁은 도로까지 하면 몇백 킬로는 넘겠죠. 그죠? 좁은 도로까지는 몇천 킬로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순위가 있을 겁니다. 순위.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부터 치우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 하면은 경북 칠곡군에 제설차가 몇 대나 되겠어요? 뭐 몇십 대 되겠죠. 몇십 대 갖고 치우고 해봤자 우선순위대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여기 치워주세요, 여기 치워주세요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전날 눈 내린 거 치우고 해갖고 순서대로 가겠죠.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안 돼서 못 치웠으면은 그 지자체 책임이 더할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눈 치우지 않은 거 이것을 과연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에도요. 엉금엉금 기어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저도 퇴근할 때 보면 진짜 도로에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요. 그러면 제가 서초구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남구로 건너오거든요. 그러면 이 강남구 돈만 내고 이거 왜 제설 안 했어? 막 그래야 될까요? 아니, 눈이 내리는 정도와 또 제설차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눈이 얼만큼 내렸느냐. 그 제설차가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까지. 그게 골목길은 좀 늦게 치우는 거고요. 큰 도로 먼저 치우잖아요. 그래서, 제설차가 놀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잘못이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